아파트 미분양의 공포는 이제 지방을 넘어서 수도권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성과 양주가 2년 만에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됐고 500만 원만 내면 계약을 해준다거나 중도금을 무이자로 대출해준다는 단지도 늘고 있습니다. 정수향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파주의 한 아파트 분양 현장. 계약금 500만 원 정액제를 내건 홍보물이 눈에 띕니다. 계약금은 보통 분양가의 10에서 20%를 내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 아파트는 계약 시 500만 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2주 후에 내도록 했습니다. 분양 흥행에 실패한 파주의 한 오피스텔은 분양가를 최대 2억 원 낮췄습니다. 미분양 해가지고 다시 가격 인하해서 하고 있어요. 가격이 조금 높아온 것 같아서 좋아가지고. 중도금 무이자 대출, 입주 후 관리비 지원 등의 혜택을 내건 단지들도 잇따르고 있는 상황. 지난 8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3만 2천 가구로 1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전국 미분양 관리 지역도 15곳으로 늘었는데 이 가운데 경기도 안성과 양주 등 수도권 지역 두 곳이 2년 만에 처음으로 포함됐습니다. 두 곳 모두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해제됐는데도 극심한 거래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거래 절벽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거래 절벽이 있는 거고요. 이런 현상은 뭐 수도권뿐이 아니라 지방까지도 연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잇따른 금리 인상의 여파로 주택 거래와 분양 시장의 침체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정수향입니다.